요즘 산에서 산나물 채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마트에 내가 먹고 싶은 산나물이 늘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밭한 켠을 산나물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누구 말때나 평생 먹을 수 있고 또 밭두개나 빈터에 산나물 밭이 있다면 언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나물은 그 종류도 많지만 그래도 취나물이 가장 효용성이 있습니다. 생으로 쌈으로 싸 먹고 살짝 데쳐 비벼 먹기도 삶아 말려 묵나물로 또 장아찌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 옛날부터 참치라고도 불렀습니다. 곤드레 나물밥 누구나 좋아하는데 곤드레 대신 이 취나물로 밥을 만들면 훨씬 더 맛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곤드레는 향기가 없는 나물이지만 취나물은 은은한 향기가 나는 나물이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이 취나물로 취나물밥을 만들면 재료비 때문에 가격을 더 올려야 할 것입니다. 곤드레는 같은 땅에 길러도 수량이 취나물보다는 훨 많습니다. 우리는 밭한 망을 아예 취나물 밭을 만들어 7월까지 수확하여 앞에 소개한 대로 이용합니다만 그래도 모자라 밭두개나 주변 빈자리만 있으면 재배합니다. 밭둑에 취나물을 심어두면 밭둑 베기도 할 필요도 없고 산나물도 없고 가을에는 취나물 꽃을 감상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입니다. 밭둑 무너질 일도 없으니 일석사조입니다. 다른 채소는 농약 안 치고 기르는 것 그리 많지 않지만 이 취나물 병이나 해충 그리 심하지 않으니 재배하기도 쉽습니다. 밭한 켠이나 어디 빈자리 있으면 취나물 재배 권장드립니다. 하다못해 밭둑이라도 심어놓으면 봄에 쌍라면 뜯어먹고 가을이면 들국화로 운치를 더합니다. 봄에 취나물 모종 트레이 구입하여 심어도 되지만 씨앗을 채취하거나 구입하여 뿌려도 됩니다. 본 영상에서는 씨앗 뿌려 취나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합니다. 산나물 재배 권장하는 것은 텃밭 농사에서 저만 즐기는 것 같아 소개드린 것뿐입니다. 모종이나 씨앗 팔지 않습니다. 손바닥 농장은 일절 농산물 팔지 않고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노하우만 공유합니다. 주변에 핀 취나물 씨앗 채취하거나 인터넷에 취나물 씨앗 구입하여 빈자리 아무데나 뿌리면 되지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산나물 씨앗 그냥 뿌리면 나지 않는 것은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산나물을 비롯한 야생식물의 씨앗에는 발화 억제 물질이 묻어 있고 또 겨울을 나야 발화되도록 유전자가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휴면 타파와 발화학질 물질 제거라는 두 가지를 해야 발화가 됩니다. 이 취나물 씨앗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멀리까지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씨앗을 판매하는 분들은 문지르고 비벼서 알맹이와 날개를 분리하여 선풍기로 날려보내 알맹이만 판매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그대로 뿌리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앞에 말한 발화 억제 물질이 벗겨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겨울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에는 나지 않겠지만, 차차 수년간에 걸쳐서 나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걸 참지 못합니다. 씨앗을 채취하는 대로 겨울 오기 전에 뿌리면 그동안 겨울을 맛보고, 발화 억제 물질 또한 벗겨져서 봄 되면 싹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발화율을 더 높이려면 다음 작업을 하면 더 좋습니다. 자루에 담아 그 안에 돌멩이 넣어 흐른 물에 담겨 놓으면 한 일주일 또는 그 이상 두었다가 건져내면 발화 억제 물질이 제거됩니다. 개울이 아니어도 물을 찾아 가로주면 어디라도 좋습니다. 땅에 뿌려 놓으면 거기에서 겨울을 맛봅니다. 그것도 미덥지 못하면 냉동실에 한 일주일 넣어 두었다가 꺼내어 파종하면 됩니다. 씨앗이 얼어도 되느냐고요? 겨울을 맛보기 위함이니 얼수록 더 좋겠죠. 이두 가지만 제대로 되면 봄에 파종해도 됩니다. 보통 산나물 재배 경험이 많은 분은 봄에 파종합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그런 경험이 적은 사람은 가을에 파종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뿌리는 장소는 당연히 빈 땅이지만 척박한 곳에서는 좋은 나물을 얻기 어렵습니다. 땅심이 좋을수록 부드러운 나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님 재배할 동안 퇴비나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산나물이라고 자연 그대로를 고수하면 딱딱한 보잘것없는 나물을 얻습니다. 산에 가도 비옥한 곳에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는 취나물이 있어도 채취할 게 없습니다. 물에서 꺼낸 씨앗은 마르지 않은 상태 그대로 상토나 흙을 썩습니다. 썩는 까닭은 씨앗을 고루 뿌리기 위해서입니다. 씨앗이 뭉쳐있는 대로 뿌리면 어떤 곳은 모종이 콩나물 올라오듯 하고 어떤 곳은 싹이 없습니다. 콩나물처럼 비좁게 올라온 모종을 이식해도 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뿌리는 것이 좋겠죠. 뿌리는 것도 쉽습니다. 그냥 흩어 뿌리면 됩니다. 산나물을 비롯한 야생식물은 대부분 광발화 씨앗입니다. 두껍게 덮으면 발화가 안됩니다. 그래도 날려갈 염려가 된다면 그 위에 흙을 흩뿌리던가 갈키로 메워주어도 됩니다. 여하튼 깊이 묻히면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그냥 봄 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건 솥바닥 농장 제2농장 밭둑에 뿌려서 난 취나물인데 땅이 척박하여 소확은 내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동안 시비도 좀 하고요. 이렇게 밭둑에 취나물 씨앗 뿌려두면 밭둑 베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석삼조 앞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땅 좋은 곳에 뿌리거나 그 사이 비배 관리 잘하면 당년에도 이렇게 자라 그에 꽃까지 피웁니다. 산나물도 다른 채소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다른 채소보다 오히려 영양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가을 파종 이듬해 새싹이 올라오면 옆의 잡초보다 햇빛 경쟁이 약합니다. 이때는 키 큰 잡초를 뽑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키 큰 잡초는 뽑기가 쉽습니다. 한도에만 이렇게 돌봐주면 됩니다. 시나무를 전문으로 재배하려면 재배 적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처럼 올라오면 뜯어먹는 재배법이라면 굳이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곰치나 어수리 같은 산나물은 지대가 높아야 하지만 이 취나물은 야산이나 깊은 산, 전국 어디에서나 자생합니다. 여름에는 그늘이 지는 곳이 가장 적지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소확량은 적어도 어디에서나 재배, 소확이 가능합니다. 취나물 이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생으로 쌈으로 싸먹어도 되고 취나물 순 그대로 장아찌를 담아도 되고 살짝 데쳐 산나물 비빔밥으로 그리고 삶아 말려서 묵나물로 만들어 겨우 내 먹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곤돌이밥 좋아하는 분은 곤돌이 대신 이 취나물로 대신하면 향이 더 좋습니다.